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여자가 달콤한 케이크를 만들 순 없잖아요. 그러니까 결론은 베이커리 업계에서는 1년 중 가장 바쁜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랑하는 사람과 노느라고 무단 외출을 했다. 그래서 해고당했다. 이 말인 것 같은데. 아니요. 저 논 게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요. 그래서 지켰습니까? 아니요. 헤어졌어요. 유감이네요. 고맙습니다. 아, 이거 망고무스예요. 제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선 이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요. 됐습니다. 저희는 보조를 구하고 있는데 경력이 너무 세네요. 연봉도 그렇고요. 이번 기회는 안 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이씨, 뭐야 이거. 어디선 경력이 너무 많다고 그러고 어디선 경력이 너무 없다고 그러고. 살기 힘들다, 김상수. 들어갈 겁니까? 말 겁니까?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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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! 머리! 가만히 있어봐요. 머리카락 걸렸잖아요. 아, 그러니까 사살해주세요. 아! 아저씨 땡기면 어떡해요! 가만히 있으라고요. 아프잖아요! 가만히 있어요, 좀! 아니, 왜 소리 외치고 그래요?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니까요. 어머! 어머! 어따 대고! 입 닥치라뇨! 입 닥치라뇨! 발 좀 주세요. 어머, 아저씨 미쳤어요? 가위라니! 뭐? 가위라뇨? 가위질 하기만 해봐요. 가위 없어요? 가위질이라뇨! 제가 풀게요 그냥. 죄송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. 잠깐 스톱! 자르기만 해봐요. 상해자를 고소해버릴 테니까. 여기 직원 아니죠? 상해죄로 고소하세요. 난 산업 스파이로 고발할 테니까. 나도 물에 안 인간은 못 보는 체질이거든. 이거 내가 만든 거라 좀 비싸긴 한데 내가 돈은 안 받는다. 잘 쳐드세요. 예? 작년 크리스마스 때 당하고 또 당하고 싶니? 어? 뭡니까 아줌마? 남자 화장실에서 수유 중입니까? 널린 게 남자라고? 남자만 널렸냐? 여자도 널렸는데. 아무튼 넋놓고 있다간 내 차례도 안 온다는 걸 아셔야지. 응? 가만. 그러고 보니까 어린 놈이잖아. 아니, 지가 연애를 해봤으면 얼마나 해봤다고? 어? 아무튼 삼. 저기요. 쟤 또 왜 따라오고 저러지?
이봐요! 이봐요! 합시다. 아저씨 빨리 안 가고 뭐해요? 잠깐만 내려요. 얘기 좀 하자고요. 아저씨. 잡고요 말고요. 아니 이 아저씨가 지금 뭐 하자는 플레이야? 빨리 안 내려요? 이 아줌마 어디 가요? 아줌마라뇨? 아줌마라뇨? 아줌마든 아가씨든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? 중요하죠. 중요할 거 말고요. 나이 먹고 주름지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어따 대고 아줌마예요? 아저씨. 이 아가씨 가는 대로 갑시다. 내일 3시까지 이력서 가지고 오세요. 케이크하고 과자 종류 몇 가지 만들어 오고요. 많을수록 좋아요. Fancy gloves though wears old McKeith, babe. So there's never, never a trace of red. Now on the sidewalk, oh, Sunday morning, flies a body just oozing life. One sneaking around the corner, could that someone be back the night? 임시직이라는 것 때문에 걸린 다음 제가 설명하죠. 저희 레스토랑은 흉내만 내는 요리는 안 합니다. 우리 이부장님,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여기 스카웃 되기 전까지 15년 동안 프랑스 본토와 세계 각국의 특급호텔에서 일한 사람이에요. 앉으세요. 파티셰도 본토 사람이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공석이죠. 물론 김삼순 씨도 파리에서 공부하고 온 건 인정합니다만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. 다 끝났나요? 보수는 만족할 겁니다. 저희는 보수에 인색하지 않거든요. 이제 끝났어요? 우선 석 달만 일해보죠. 정규직이 될지 아닐지는 그때 가서 판단합시다. 아니, 그럼 자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? 실력이 안 되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? 좋아요. 그렇게 해요. 이제 제가 말해도 되나요? 당장 내일부터 일했으면 좋겠는데. 조건이 있다고 했잖아요. 말씀하세요, 조건. 김삼순을 김희진으로 해주세요. 제 이름을 김삼순을 김희진으로 해달라고요. 아니,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직원들한테 그냥 김희진으로만 소개시키면 되는데 아니 사장님이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. 왜 그래야 되죠? 왜라뇨? 왜 김삼순을 김희진으로 불러야 되느냐고요. 아니, 그럼 이 사장님을 삼씨가 저 이렇게 부르면 좋겠어요? 내 이름이 현준원이 아니라 현삼식이면 당연하죠.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전 삼식이가 아닙니다. 그걸 누가 몰라요? 그럼 왜 그러죠? 지금 저 놀리는 거죠. 제가 왜요? 기가 막혀서 진짜. 그럼 이렇게 하죠. 삼순이라는 이름이 정 싫다면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. 단 희진이라는 이름만 빼고요. 아니 희진이라는 이름을 빼다뇨? 김삼순과 김희진. 이 두 개를 뺀 나머지 이름에서 선택하시라고요. 아, 그건 또 왜 그래야 되는데요?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. 싫어요. 난 꼭 김희진이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요. 그 이유는 사장님이 알 필요까지는 없잖아요. 나 같은 말 반복하는 거 싫거든요. 저도 마찬가지예요. 날 김희진으로 부르든가 다른 파티셰를 구하든가 양자택일 하세요. 됐어요. 제가 관두죠. 임시직이든 정규직이든 다른 파티셰 구하세요. 김희진 씨. 김희진 씨. 왜요, 사장님?
혼자 마시기 너무 많은데 같이 한잔 할래요? 네. 니들 다 죽었어. 우린 시간이 필요해. 시간만 있으면 어머니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다고. 그깟 나이 차이도 극복 못하면 우리 사랑이 너무 불쌍하잖아. 나 못 믿어 누나?